쇼가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나스닥, 우리 증시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전반에 관심 인물 중에서 상한가, 하한가 인물을 꼽아서 뉴스의 맥을 한번 쭉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전 의원 장하나입니다. 분명하게 밝히시네요. 오늘은 이쁘게 핀도 하나 꽂고 오셨어요? 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뭐 주말에는 제가 지난주에 리쌍 얘기 드렸는데 네. 그 쫓겨나는 상인들 이런 집회 장소에 연대를 많이 다녔습니다. 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래. 저 이준석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저야 뭐 동네 한 바퀴입니다. 네, 동네 한 바퀴. 특히 이번에 그 수락산 살인 사건이 났던 곳이 제 집 네.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돌아가시고. 돌다 보면 뭐 상인분들 하시는 말씀, 뭐 여기 동네 원래 등산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등산객 예, 예. 분들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돌면서 얘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에도 저는 들어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 사실 정치권은 주말 사이에 국민의당 때문에 상당히 뒤숭숭했잖아요. 예. 이분들 이 국민의당 이야기도 오늘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상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뉴스덕 한번 들어가 보죠.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 주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준석 전 비대위원 네. 누구 꼽아오셨어요? 아, 저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예. 존재감이 좀 커 보이는 조직이죠. 검찰입니다. 검찰. 네, 정치 사회 막론하고 지금 검찰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장하나 의원 상한가도 하긴 하고 가죠? 네,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먼저 이준석 비대위원. 네. 검찰이 상한가라고까지 할 만합니까? 사실 그 주목도라는 것이고 검찰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수사를 어떻게 또 차근차근 진행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많이 변할 겁니다. 뭐가 지금 걸려 있죠. 뭐 우선 그 정치적으로는 네. 국민의당의 그 어떤 그 선거 보조금 예.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게 진행돼가지고 이제 선관위의 손은 이제 떠나는 시점이 됐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어느 정도로 수사의 범위 넓힐 것인가. 뭐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했지만은 예. 뭐 그거야 중이 제 머리 깎는 거고 그거 말고 검찰이 과연 어떻게 머리를 깎아줄까. 어떻게 네. 깎아줄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다들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정당의 취약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또 국민의당이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또 제3정당으로서 항상 국민의당이 주장해왔던 어떤 대한 세력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는 그 재벌과 관련된 이슈, 뭐 롯데그룹이 최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주말에요. 네. 240명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이거는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4분의 1이 동시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역대급. 검찰도 분명히 뭐 사회에서 효율을 바탕으로 움직인 조직인데 그만큼 네. 투입했다는 거는 뭔가 큰 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도 상한가지만은 예. 다음 주에도 아마 꽤 관심을 끌 것 같고 한동안 우리가 뭐 보통 사정 전국이라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예. 이런 전국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상한가로 우선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힘이 세진 검찰.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정치 경제 양쪽 다 지금 뉴스 틀면 처음에 다 검찰발 그렇죠. 뉴스들이 나올 정도. 예. 장하나 의원 상한가 검찰 동의하세요? 글쎄 일단 김수민 의원에 대한 뭐 수사는 검찰 본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상한가다 하긴 그죠. 원래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그것 좀 여쭈고 싶어요. 장하나 전 의원님. 국민의당의 이 수사를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걸로 보세요. 야당에서 뭐 지금 이번에 보시게. 뭐 선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 하지만 예. 어쨌든 20대 개원 초기에 야당에 대한 이런 그 수사라든가 야당에 관련한 뉴스들이 좀 많이 채워지고 있어서 이럴 땐 약간 형평성 부분에서 저는 의심을 갖게 되죠. 근데 어쨌든 김수민 예, 의원 예. 사건은 제대로 다루긴 해야 되죠. 근데 예, 예. 그것으로 상한가라고 한다면 뭐 이게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청와대의 사실 숨통을 트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 상한가로 보기에는 그냥 할 일을 하고 있다 정도. 검찰이 좀 청와대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보여지죠. 일단 3당의 존재를 이렇게 압박하면 예. 그렇죠. 그 청와대로서는 지금 어쨌든 오늘 그 개원식에 예, 대통령님도 예. 오고는 있으시지만
저는 협치 이전에 아주 답답한 마음이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협치 모델에서 약간 이제 감이 드는 게 사실 네. 지금 3당 체계라는 게 어느 두 당이 연합하면 사실상 나머지 한 당을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흠. 그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을 삼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삼느냐 이런 예. 선택도 있는 것인데 물론 야당끼리 연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 그렇게 예. 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저는 기조 변화를 약간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 예. 저도 익히 들어서 알지만은 누가 봐도 김종인 대표를 타겟으로 한 그런 인선이 아니냐. 왜요? 왜냐면 김종인 의원과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 신뢰관계가 탄탄히 구축돼 있고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일할 때도 보면은 친박계 기획통으로 그래도 김재원 수석의 어떤 기획력이나 업무 추진력을 인정했던 그런 게 있고 아. 이제 호사가들의 말로는 김종인 수석이 아 김종인 그 대표가 그 당시에 예.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추천될 때 예. 김재원 의원이 친박 내에서 기획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청와대에서 협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예. 그리고 그와 공교롭게도 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합니다. 호사가들은 뭐라고요? 박지원 대표님이 너무 그 장사하셨나?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튀었다? 아 왜냐하면 그 국회 밀당을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뭐 국회의장 예. 인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예.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국민의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혹시 좀 밑보인 거 아니냐? 아니 협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예, 너무 예. 국민의당이 이제 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오히려 협치를 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뭐 제 생각에는 그 협치의 파트너로 오히려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 예. 어느 정도 중도적 성향으로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예. 김종인 대표에게 좀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네. 좀 길들이기 같은 느낌을 정치권에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비대위원님 네. 뉘앙스에도 결국에는 정치검찰 그 혐의 의심을 벗을 수 없게 타이밍에 꼭 누군가를 이렇게 하니까 네. 저는 그런 거 대한민국 검찰의 좋은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롯데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 예. 사실 저는 여기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또 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힘든데 롯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은호 게이트가 이 예. 와중에 조용해질까 봐. 여기가 사실 홍만표 전 검사장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라든가 부장판사 예.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뭐 보석 대가로 50억을 요구했다가 20억을 받았는데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사실 그렇죠. 그 법조계에 추악한 스캔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정은호 게이트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보고까지 잘 끌고 가면 정은호 게이트.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검찰 자신에 대한 그렇지. 것까지 해결 잘하면서 롯데도 잘 수사하면 그때는 인정하겠다. 그때 상한가. 네. 그때 상한가 준비했다. 예. 지금 청취자 전영자님, 네. 뭐 황상현님 등도 네. 이거 혹시 홍만표 덮고 가기 위한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고 계시긴 하는데. 워낙 롯데 지금 로얄 패밀리를 직접 이렇게 예. 다룬다는 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거기로 확 넘어갈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동시에 이게 사실은 MB 정권하고도 다 연결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MB 정권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 예. 효성 같은 거, CJ 같은 것들 이번 정권에서 상당한 수사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례로 또 공기업 성격을 띈 기업 중에서도 보면은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포스코 예.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MB 정권과 연계 등에 관련해서 사실상 의심을 많이 받았던 예, 그런 전력이 예. 있고 수사를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 뭐 크게 연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롯데 수사도 비슷한 어떤 기획 수사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좀 있죠. 있죠. 정치적으로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는 있는 의혹을 삼을 수는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의 상한가. 그럼 잠깐만요. 하한가는 혹시 국민의당 뽑아오셨어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긴 한데 예, 국민의당이 상당한 위기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약 국민의당 주식 들고 있다면 우선 팔고 볼 겁니다. 우선 팔고. 그런 네. 상황. 아, 네. 지금 국민의당 지지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아픈 말인데 어쨌든 상한가는 검찰 그러면 상반된 국민의당은 하한가. 그러니까 언젠간 위에서. 반등하겠지만 아직 바닥을 찍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김수민 그 예. 의원의 해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매너 자체가
해결한 매너 자체가 당으로서 어쨌든 성숙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를 들어 기자들의 질문에 뭐 답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정당 체계로서 아직까지 미흡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럼 하한가 얘기 나온 김에 장하나 의원님.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 또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이 국민의당 이렇게 검찰 이렇게 뽑아한 게 사실 국민의당의 위기는 안철수 예. 대표의 위기이기도 하고 아하. 그렇게 하한가를 좀 뽑으실까 했는데 그래도 같은 거 노은병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네. 노골적으로 꼽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을 뭐 사전에 교감은 없었지만 예. 저는 안철수 하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저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참 그렇죠. 주민으로서 성원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저는. 경쟁자로서 예. 안철수 예. 대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러니까 이 김수민 그 뭐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비례 대표의원 예,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전에 청춘 콘서트라든가 그 청년층과의 그 뭐 교감을 많이 했던 이런 안철수 대표로는 저한테 너무 아쉬운 그 청년 비례 대표였어요. 뭐 허니버터 특정 상품이지만 이런 홍보 전문가였고 아 뽑은 자체도 좀 아쉬웠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그래서, 아니더라도 아니,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예. 국민의당에 훨씬 더 청년 층을 대변할 수 있고 좋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웠고요. 뭐 전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것도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예, 예. 과연 이 김수민 후보 근데 이런 사건까지 초반에 터지니까 예. 아 실망입니다. 아 그래요. 저 하한가 부분에서는 두 분 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그럼요. 이런 분위기. 어쨌든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것만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그 뭐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봤을 땐 너무 원초적입니다. 원초적이란 게 그리고 허술하단 말씀이세요? 허술하다고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은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계속 그 지적받았던 거는 왜 저렇게 저당이 소위 말하는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까? 항상 자금적인 취약성이 언젠가는 국민의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많았었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봐도 참 왜 이렇게 신생정당이 구속단체 만들 집착할까 정도로 많이 집착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취약성이 언제 드러날까라는 것을 많이 사람들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상한 경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자산가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 예,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저희 당의 정몽준 대표가 계시지만 저희는 항상 자금 걱정을 합니다. 대표가 예, 그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돈 많은 거하고는 상관없나 봐요. 아, 그렇죠. 그래요.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상한가 하한가 얘기를 먼저 우리가 이제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나저나 장하나 의원은 상한가 누구가? 정세균 국회의장. 네. 한참 얘기하냐고 잊어버렸어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한가로 꼽으신 이유는 뭐 저는 선뜻 이해는 되네요. 네. 미스터 스마일. 관리형 리더십.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권 대신에 국회의장. 이제 얘기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여소야대 상황은 뭐 14년 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온 게 14년 만이라고 예, 하는데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정세균 의장이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는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아주 좋은 한 수를 주셨다. 좋은 한 수. 네. 이준석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가져가기로 하면서 예. 내부 경쟁으로 이제 정세균 의원님이랑 문희상 의원님 이렇게 언급들이 됐었는데 두 분 다 합리적 성향이시고 정세균 의원님은 또 범친으로 분류되시긴 하지만은 또 관료를 지내시고 이러시면서 그런 어떤 실무에도 강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어떤 범친노 갖고 있던 운동권 정당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그런 어떤 투쟁적 성격이 아니라 관리적 성격의 자리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예. 제 생각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적절하다. 예, 그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봅니다. 근데 예. 네, 아니 국회가 뭐 투쟁의 장만은 아니지만 사실 그 청와대가 두 번의 거부권으로 먼저 저는 선전포고를 국회에 대해서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예. 청와대와 뭐 본의 아니게 맞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이번 총선의 민의를 어떻게 국회의장으로서 반영할 것인가, 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이제 막 서로 하겠다고 하다 가져갔잖아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비대. 이거는 더민주로서는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해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 어차피 조삼모사의 성격이 약간 있었다 보는 게 양당이 성선에서 거의 비슷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예. 이번엔 하고도 바로 언급 나온 게 아 그러면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 새누리당이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타협안이 사실상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저는 소위 말하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소외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 하나 하게 돼 있는 게 지금 국회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잘 보면은 예.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당의 존재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캐스팅 보트 지구선 이렇게 저렇게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상임위원장 두 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캐스팅 보트를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원래 세 개 노리다가 두 개 받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협상력 자체도 그렇게 그 홍보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실리를 많이 못 챙긴 게 국민의당입니다. 아. 저는 상한가는 아닌데 떠오르는 그 뭐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의장직을 가져가셨지만 새누리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은 상당히 챙겼습니다. 그죠? 양보하고 뭔가 내놓는 자세지만 실속은 챙겼는데 맞아요. 또 거기에 거론되는 세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사실 의원. 그 제일 뭐 확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제가 환노위에서 뵀지만 정말 발군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당 의원으로서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세요? 그분이. 아 그냥 잘 틀어봤고 뭐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예. 교통사고 피해자 나라에서 지원할 수 없듯이 지원할 수 없다는 식의 뭐 발언도 과감하세요. 그게 권성동 의원이군요. 네. 그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법사위원장 하면 또 그 새누리당에는 큰 무기가 하나 쥐어지나. 그리고 아. 예결위에는 예. 최초의 예결위 여성위원장이랍니다. 김현미 의원이 확정된 되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 지금 그 20대 국회의 그 원내대표 말고 예. 가장 실질적인 두 힘을 야당이 가져온 예결위도 사실 행정부의 일거수 그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예. 잘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 권성동 의원이 어마어마하시면 그럼 국회에 이거 싸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당 야당 막 갈등 불거지고 그럴 답은 한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준석 비대위원도 동의하세요, 그 부분. 권성동 법사위원장일 경우. 원래 법사위원장이 사실 어떤 쟁점 법안이 많아질수록 거기 주목받는,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도 지금까지는 거기다가 투쟁의 위치였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임위원장 되면 관리의 위치로 가기 때문에 예. 사람 많이 변합니다. 스타일이라는 것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지켜봐야겠죠. 관리형으로 과연 변할 것인지 예. 거기도 관전 포인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아까 하한가의 장하나 전 의원도 안철수 대표 쪽 국민의당 쪽 동의를 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말고도 한 분 더 뽑아오신 분이 있죠. 네, 제가 뽑아온 인물은 뭐 의외실 텐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인 예. 원희룡. 도지사 뽑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왜요? 네. 지금 그 제주 그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예, 뭐 10여 예. 년 이상 예. 그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예. 여기에 최근에 해군이 주민들 120명에게 34억의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뭐 공사 손해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제주도민들이 그런 그 곤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지사가 오는 6월 20일 전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해군 기지 정문하고 해군 군 관사를 잇는 도로. 네. 결국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냥 거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지금 행정 대집행 하겠다는 그 장소는 해군 부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 네. 아. 이 도지사가 거기 도로를 더 넓히겠다는 이유로 사실 눈에 가시다 이제 협치 소통의 이미지를 갖던 원희룡 지사가 예. 이번에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민들을 이렇게 고통을 더 주민들에게 고통을 그 배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한가. 네. 하한가 드리고 뭐 드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왜 당초에 도백을 맡을 때의 약속 같은 걸 이렇게 싸그리 어기는지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34억 구상권을 해군에 아, 그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정말 도민을 대표하는 이런 이미 그 대변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 쪽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자꾸 뭐 중국인들이 엄청 그렇죠. 땅을 사들인다든지 무분별하게 펜션 짓고 개발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에요.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제주도 마지막 가본 게 언제세요?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무슨 일로요? 아, 흑돼지 먹고 이렇게 휴가를 좀 즐기려고 휴가 갔다가 네, 저는 뭐 저는 관광객이 입장을 갔다 온 거니까 뭐 제주도 출신인 장하나 의원과는 장하나 의원이 제주도 출신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슈를 들여다보는 이게 좀
깊이가 좀 얕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제주도에 애착이 많으시죠. 네. 장하나 의원. 예. 네, 그래요. 제주도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장하나 의원.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새누리당에서는 뭐 차기 잠룡 중에 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강정마을의 얘기는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네. 최근에 중국 자본들이 무분별하게 오면서 진짜 그게. 뭐 카지노 허가 아. 내주고요. 또 예. 이제 예. 그 뭐 곶잘 같은 보호 지역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관광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도 별 수 없구나 사실. 저도 그런 생각까지. 네. 새누리당에서도 그래도 소장포로 눈여겨보다가 실망 좀 했고요. 잠룡은 어이, 잠룡은 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이고 말도 안 된다까지. 이거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말도 안 된다까지 나와서. 아, 잠룡입니까 새누리당에서? 아유 주목받는 잠룡 중에 하나죠. 우리 네. 남원정 트리오 중에 하나였고. 예, 예. 아, 지사님 어떡하냐 이거 반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자자.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가서 반박할 게 있는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네. 다음 주에 한번. 네, 흑돼지 좀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뉴스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장하나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딱이었습니다.